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왔게요? 여기 보시다시피 생극 다육이죠? 볼 돕는 동생이에요. 와, 오픈했습니다. 아, 오픈 기념으로 제가 촬영 나왔습니다. 예, 여기 다육이도 이쁜, 여기 분갈이를 제일 잘해요. 작품 잘 만드시고, 구경 한번 하러 오세요. 어디님 엄성입니다. 여기는 우리 여기 지금 생극 다육 회장님. 여기는 생극 다육의 몇 등입니다. 공주님. 공주님. 네, 그리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?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여기는 충북 음성에 왔는데요. 예, 오픈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또 네온으로 깜빡깜빡하고 있네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 안에 규모가 상당히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그동안 바빠서 못 왔는데 이렇게 또 한가한 틈을 타서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왔는데 좀 귀한 작품들도 많고요. 예, 멋진 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. 예, 입구가 저쪽 도로가 쪽에도 있고 이쪽에 차 댈 수 있는 이쪽도 있고 그래요.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놔서 굉장히 또 이렇게 쇼핑하기도 좋게 이렇게 돼 있는데, 예, 택배는 되지 않고요. 예, 방문 판매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. 예, 사장님이 많이 바쁘신 관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. 예, 그 대신 가격은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나가고 있고요. 여기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또 보스턴 고사리죠. 요 아이 요런 작은 사이즈 아니고 큰 대품들도 더 많이 있고요. 여기 요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게 또 전문이시거든요. 여기 이렇게 수석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바이솔 이렇게 멋지게 심으셔서 이렇게 또 집기도 해놓으시고, 예, 굉장히 솜씨가 예, 멋스럽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수석 사이에다 하나씩 놓으니까 굉장히 또 멋스러운 것 같네요. 바이솔. 예, 다육이가 또 전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꼭 염자가 있는데 이렇게 또 꽃피는 염자 보기 힘드실 건데 여기 또 꽃피는 염자도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멋지게 이렇게 또 큰 이게 에오니움인가 제가 다육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또 큰 작품들 이렇게 보니까 또 눈이 희번덕해지는데 이렇게 큰 에오니움인가 뭐 그런 아이인데 이런 아이도 지금 멋있다 진짜. 여기는 또 이제 야생화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우꼬리 요런 아이 3,000원 뭐 사랑초 요런 아이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. 페랭이도 있고 예 요렇게 꽃이 막 올라와서 멋진 요런 사랑초 지금 이렇게 준비가 굉장히 가격이 착한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여기는 보시면 또 예 요즘 인기 있는 호주메아죠. 호주메아도 요렇게 지금 예 요런 거는 또 예, 이쁘게 심으셔서 이렇게 또 분갈이 하실 때 옆에 잘라서 좀 따듬어 주시면 또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. 그런 애들도 있고 예, 이쁜 꽃들이 여기는 또 있네요. 카랑코에 뭐 킹로즈 뭐 이렇게 멋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이걸 다 담아드리지는 못하는데 여기 또 방문하시면 예, 굉장히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예, 그런 생극 다육입니다. 여기가 예, 요런 모습이고요. 예, 휴케라도 빠지지 않고 있고 아젤리아키 자기야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가 딸리면. 기본적인 예, 국민 다육이부터 시작해서 예, 대품 다육이부터 예, 창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예, 매장인 것 같은데요. 사장님 솜씨가 남다른 그런 예, 핫한 하우스예요.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예,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예, 모든 없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못 본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특대품의 아이 다육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와, 깔라만시라는 예, 열매가 달린 이렇게 노란색 열매를 달고 있으니까 또 뭔가가 또 이렇게 핫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. 이렇게 깔라만시도 이렇게 크게 심어져 있고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런 소품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예, 여긴 또 사장님이 또 분갈이 뭐 이렇게 작품 만드시는 거 전문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야생화도 예, 예, 동백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, 멋지게 작품을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사랑초도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좀 다르죠. 예, 앵초도
야, 컬러가 멋집니다. 요런 식으로 해놓으니까, 예, 왁스 플라워도 있네요. 요런 식으로. 어휴, 핫합니다. 예, 요렇게 또 선반에는, 이쁜 화분에다가 또 요렇게 분갈이를 멋지게 해가지고 또 판매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, 화분도 독특하고, 예, 심어놓은 솜씨도 뭐 어디 하나, 아유, 멋지네요. 그죠? 예, 요런 식으로. 요렇게, 또 심어지는 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렇게 심으니까 굉장히 또 이쁘고요. 요렇게 또 아트 느낌 나는 그런, 예, 제품들도 많이 있네요. 예, 요렇게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기존에 제가, 다육 하우스 이렇게 많이 방문을 좀 해봤지만, 그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, 예, 분도 좀 틀리고, 예, 멋지고, 심는 솜씨도 남다르게, 굉장히 좀 월등한 거, 그런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멋지게, 이야, 탐스럽습니다. 진짜로 볼수록. 이야, 이거, 라울 대품도 요렇게, 요 풀분에 있는 거 요렇게 판매를 하시는가 본데요. 요, 특대품이죠. 네. 예, 오래된 군생을 요렇게 해서, 긴 옹분에 이렇게 심어서 해놓으니까 또 이것도 한 작품 하는 것 같네요. 아, 멋있다. 예, 여기저기 막 작품들, 뭐,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, 이 아이들을, 예, 택배가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데인데요. 예, 그렇지만 또 오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, 예,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, 예, 착한 가격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. 예, 앞으로 더 다 나갈수록, 예, 더 크고 더 멋지고 핫한 특대품 이렇게 있고요. 요렇게 뭐 철화 있는 아이도 있고, 예, 꽃대를 요렇게 있는 아이도 있고, 예, 엄청나게 큰 사이즈. 이 사이즈가 지금 이 분이 거의 25가 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, 이런 특대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, 굉장히 가격이 착하다는 거 뭐고요. 예, 이렇게 또 멋지게 또 꽃핀 염자가 또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도 있고, 예, 영상에 다 못 담아드리는 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. 다 찍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. 예, 이쪽은 반대쪽 입구 쪽인데요. 여기도 야생화로 이렇게 멋지게, 예, 꽃을 핀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, 그 뒤에 이렇게 또 왕특대품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전 또 처음 보는 그런 큰 사이즈고요. 예, 여기 사장님 솜씨가 또 나타나는 멋진 또 다육 아트 같은 이런 제품, 이렇게, 예,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 또 재밌을 법한 그런 제품, 예, 상품들도 있고요. 여기는 또 오시면 구경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이렇게, 예, 사장님이 직접 또 분갈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요 구매하시면 착한 가격에 분갈이까지 하시고, 예, 일석이조인 것 같네요. 예, 제가 지금 방문한 지금 이 시간에도 사장님 겁나 바빠요. 지금 이렇게 해갖고 분갈이 하시는데, 지금 사장님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? 마디바예요. 마디바입니까? 마디바. 제가 다육이를 잘 몰라서. 나는 배웠어요. 찍고 있는 제가 좀 죄송할 정도로. 예, 사장님이 분갈이 전문이시다 보니까 뚝딱뚝딱 하면 또, 예, 하나 또. 조경공사도 전문이에요. 그렇죠. 예. 예. 예, 입구 쪽에 또 요렇게, 예, 미니 정원처럼 했는데, 미니 정원은 아니고 꽤 제 방보다 더 넓은 사이즈를 해갖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, 요렇게 수석도 올려놓고 돌멩이도 갖다 놓고 장식 소품에 진짜, 예,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바이솔에, 다육이에, 야생화에, 예, 진짜 넘쳐납니다. 여기 오시면, 예, 요렇게 소품 장식부터 해서, 예, 모두 구비를 다 해놓으셨네요. 요 한 자리에서 끝날 수 있게끔 뭐 인형도 있고, 뭐 이름표에서부터 깔망까지, 뭐, 예, 사냥초, 생토골 없는 게 없어요. 예, 다 이쁜 다육이, 예,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분도 또 너무너무 이쁜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요렇게, 예, 또 콩분도 멋지게 이렇게, 예, 제가 그냥 요 사이즈가 요만한 요런 콩분, 요런 아이들, 예,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. 여기 오시면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, 굉장히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.
택배가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잖아요. 예. 근데 요 지나가시는 길이 계시면 그냥 한번 들리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사장님한테 예, 문의하셔서 구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이렇게 쉬면서 예,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방문하시면 예, 차 한잔 마시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예, 충북 음성이죠, 음성. 충북 음성에 있는 생극 다육이, 예, 생극 다육이라는 데 왔는데요. 바이솔 야생화, 예, 없는 것 없이 준비가 많이 다 되어 있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지나가시는 길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시면 굉장히 예, 착하고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예,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